영화배우 같은 외모에 유명한 변호사인 남자친구. 그녀는 한없이 자상하기만 한 남자친구 덕분에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신혼여행에서 남편은 냉철하게 돌변합니다. 그가 데려간 태국의 호텔은 매우 외진 곳에 있고 작고 낡았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진 그녀가 서둘러 떠나려고 하는데 그가 말합니다. 뭐 잊은 거 없어? 그의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는데 그제야 핸드백을 보니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현금이며 어느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힘센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하실에 감금했던 시절, 힘센 아버지를 존경했고 어머니를 경멸했으며 어머니의 비명소리는 노래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 도망치는 어머니를 잡아서 때려 죽입니다. 말리려는 아버지마저 때리고 경찰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진술해서 아버지를 감옥에 가게 합니다. 어른이 된 그 역시 공포를 주입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숨겨두고 원할 때마다 공포를 주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사람.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가정폭력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했는지 알아?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너랑 결혼했지. 그는 그녀에게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겁박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문을 두드렸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호텔 방안을 찾아봤지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들었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깨어난 그녀는 문고리를 무의식 중에 쓱 돌렸는데 문고리가 열렸습니다. 즉 애초부터 문은 잠겨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로비로 달려가 직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해달라고 말이죠. 직원은 전화를 걸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녀를 데리러 온 건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다시 방에 들어가서 좀 쉬자. 그러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그는 정말 자상하게 아내를 돌봅니다. 이미 호텔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손을 써둔 것이죠. 방으로 그녀를 데려온 그는 얘기합니다. 문제는 내가 너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네가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네가 다시 도망치려는 것도 알아. 소용없겠지만 말이야. 과연 그녀는 그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정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이나 폭력 없이도 고도의 심리전만으로 긴장감이 더해가는데요. 이 소설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그는 고도의 심리를 통한 공포를 활용합니다. 호텔문을 잠그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호텔문은 잠겨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리면서도 문을 열어볼 생각은 못한 것이죠. 그는 그녀의 약점을 모두 알고 그녀의 행동을 예측하고 함정을 놓습니다. 심지어 이 결혼 생활은 지속되는데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만나기도 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행복한 부부인 척 연기합니다.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벌을 받기 때문이죠. 그가 그녀를 좌지우지한 무기, 그것은 바로 공포입니다. 탈출하려던 그녀의 온갖 시도는 무효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감금된 채로 그와 고도의 두뇌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녀가 택한 방법은 그녀가 항복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죠. 그녀는 말을 잘 듣는 척하며 탈출할 상황을 조성해 나갑니다. 그녀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마음을 읽고 계속해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다른 가족에게 위협이 되거나 혹은 자신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까봐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못하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들을 주제로 합니다. 가정폭력, 사이코패스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오늘날, 나에게 그런 상황이 닥치면 침착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책은 리브로와 함께하는 비밀진간입니다. 비밀진간은 좋은 책을 골라서 책 내용으로만 소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여름을 여는 소설로 제가 골라봤는데요. 서점에 가서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탈출하는 거야? 궁금하신 분들, 스릴러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리브로 링크를 타고 가서 구매해보세요. 2주 동안 비밀진간은 특별하게 배송된다고 합니다. 혹시 읽으신 분들이 있더라도 쉿! 비밀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책읽지라였습니다.